엿새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서울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곡시장, 서울 양녕시장 등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는 이번 달 28일까지 굴비, 한우, 포 등을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길동 골목시장, 고덕 전통시장 등 강동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는 이번 달 29일까지 제수용품 등을 최고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25개 자치구 총 101곳 전통시장에서는 품질 좋은 국내산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최고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시민들의 추석 장바구니를 넉넉하게 해줄 예정입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싼데 전통시장은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이렇게 사소한 조그만 거에도 이렇게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시장을 잘 찾고 있어요. 품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랑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서는 할인 행사와 더불어 명절에 흥을 돋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도 펼쳐지는데요. 사물놀이, 막걸리 빨리 마시기 대회 등 추석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행운권 추첨 행사도 열려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풍성함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즐겁고. 대부분 내가 이건 처음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에 처음 참석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면 이런 참석 좀 해보려고 그래요. 또한 전통시장 276곳에서는 금일부터 10월 3일까지 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해 전통시장 이용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농산물과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드리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추석 명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석 장바구니는 지갑 걱정 없이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고 넉넉하게 채워보세요. TBS 리포트입니다.